네, 안녕하세요. 오늘 밤 10시 40분 스카이 TV 종합 예능 채널 스카이와 KBS ETV에서 첫 방송되는 수미산장 온라인 제작 발표회 수미산장 오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분위기가 뭐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데요. 수미산장 온라인 제작 발표회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제작 발표회는요, 스카이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동시에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1시에는요,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밤 시청자들을 힐링 여행으로 안내할 수미산장. 그 수미산장에는요, 휴식이 필요한 분에게 산장주 김수미 씨를 비롯해서 산장직이 박명수, 전진, 정은지, 한희 씨가 구수한 손맛과 따뜻한 정으로 진정한 쉼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벌써부터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까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미산장 온라인 제작 발표회는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만나보신 이후에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미산장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할 텐데요. 도대체 이 산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미산장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와, 야, 이 느낌 있다 진짜. 우와! 저 저거 가서 먹어. 후추? 제가 외동아들이니까 이 새로운 연인이 나의 새로운 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꿈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요리는 내가 한 10번 중에 9번 내가. 아, 진짜? 두 개는 우리 저 한이가 묶고 하나는 은지가 묶으면 돼. 오케이. 좋다. 빵 파는 건 수미 선생님 파고. 영수 형이 힘이 좋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우, 안 되는데, 이 둘이. 하지 말자. 왜? 명수야. 네. 숙소에 안내해드려. 그리고 차 한 잔 드리고 와. 차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차를 드려.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님. 주방에. 아, 여기 우리 집이에요? 주방에. 오, 나 좀 삽질 잘하는 것 같아. 와, 이거 딱.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어휴. 우산 찢어온 것 같아 지금. 몇 마리 해줘. 몇 마리 해줄까? 두 마리만 주세요. 두 마리. 두 마리. 꼭 하고 싶은 거? 첫째도 먹는 거, 둘째도 먹는 거, 셋째도 먹는 거였던 거. 김치 지진 거 진짜 맛있네. 맛있지. 오랫동안.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주변에서 옆배우에 대한 뭐 성격은 또 이래야 되고 뭐 쩍벌하면 안 되고 악성 댓글로 인한 그런 상처들도 있을 텐데 저는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단 신선하지가 않고 신선하지가 않고 이러고 외롭진 않아? 저 연애 많이 해요 선생님. 그래? 놀린 게 남잔데 제가 사랑하고 있어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야, 여기 느낌 있다 진짜. 하루만 얼굴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좀 이따 바꿔줄게. 야, 근데 이제 만약에 왔는데 싸우는 게 장난 아니겠다, 여기. 다 이거 무기야, 다. 또, 각도가 또 넓어지면 여기서 다시 진행시켰던 느낌이 많아져. 좀 더 스피드감 있게. 얼핏 뒤에서 보면 약간 푸른 하늘 은하수 막 하는 것처럼. 오! 와우! 와, 근데 이거 너무 잘해. 일로 앉아. 왜,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봐. 일로 앉아. 아니, 같이 앉으시면 지금 뭐 하시노? 노망 났어. 아들 뻘한테 지금. 사랑의 아들 뻘이 뭐가 문제야. 아들 뻘이 아들 저 아들이 매니저한테 불러와요? 수미. 산장.
와, 아니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 봤는데 완전히 빠져들었고요. 왠지 이 조합이 진짜 방송계에서 되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할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전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지금 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수미산장.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연자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던 그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미산장의 주역들을 모셔봤는데요. 우선 한이님부터 수미산장 오픈식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미산장에서 아마도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한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리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타고난 것 같아요. 아,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몸에 내재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진짜 이름대로 전진하고 있는 전진이고요. 우리 이렇게 동생들하고 또 명수 형이랑 오랜만에 고정으로 또 이렇게 같이 예능하는 것 같은데 김수미 선생님을 위해서 보필하면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예능에서 전진하고 계시죠, 아주. 네, 활동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명수 선배님. 네, 저는 저 존경하는 우리 수미 선생님을 모시고, 예, 수미 산장 안에서 우리 또 우리 젊은 친구들과 또 늙은 친구들을 중간에도 제가 잘 좀 네. 연결을 하고. 서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인천의 허브공항이다, 허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예. 심장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심장이다 내가. 그렇죠. 아니 심장이라보다는 이제 그 그렇죠. 이제 쭉쭉 뻗게 해주니까 네.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네. 예. 그러면 정말 박명수 씨가 이곳에서는 정말 또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정은지 씨도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미산장에서 네, 제가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 오빠들이 하시는 나머지 뒷정리와 네, 또 가끔 잔소리를 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정은지 씨까지 해서 이제 네 분이 인사를 했는데 주인공을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예. 오늘 거의 지금 영화제에서 지금 다 기립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막 나오신 우리 여배우 김수미 선생님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Sit down, please. Sit down, 예. 네, 안녕하세요. 수미 산장의 산장 여주인입니다. 우선 우리 산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트리 호텔이라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서 아마 와서 딱 도착하면 먼저 힐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산장에 뼈를 묻으려고 저 뒤에 파놨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사람은 살다 보면 좀 혼자 숨어 있고 싶다. 아니면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할 때 오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친구가 돼드릴게요. 때로는 애인도 돼드리고. 근데 뭐 애인 하자는 사람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세 번 녹화를 했는데 애인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꼭 그 이성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엄마하고 싶고 할머니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연을 맺어서 정말 행복하다. 뭔가 오늘 여기 와서 머리는 다 지우고 가슴은 따뜻하게 채워가는 그런 수미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